여러분, 이게 뭘까요? 이게 바로 겨울 냉이입니다. 저희 농장에서 뜯은 겨울 냉이인데, 여러분, 냉이 하면 봄을 생각하죠. 봄 하면 나물 중에서 냉이.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. 그런데, 겨울 냉이가 훨씬 더 봄 냉이보다도 맛있고 향이 좋습니다. 이유는, 모든 영양분은 뿌리로 갑니다. 겨울에. 함축돼서 뿌리로 가고, 봄이 되면 이 영양분을 어떻게 될까요? 입으로 다 보내지겠죠. 그런데 보통 분들은 냉이하면 봄에만 뜯는 걸 알고 계시거든요. 그런데 정말 맛있는 냉이를 드시려면은 겨울에 뜯어야 됩니다. 제가 깨끗하게 씻었어요. 이 뿌리가 제 한 뼘만에 한 뼘. 되게 크죠? 냉이는 뭐가 많이 들어있을까요? 철분 성분이 많이 들어있습니다. 어디에? 뿌리에 많이 들어있어요. 이 뿌리 보세요. 전부 다 이렇게 다 뿌리가 저희 손 한 뼘만 씁니다. 여러분도 냉이는 봄나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겨울 냉이를 꼭 뜯어서 드셔보시기 바랍니다. 철분 성분이 가득 들어있는, 특히 뿌리에 가득 들어있는 겨울 냉이가 훨씬 더 봄 냉이보다 맛있고 향이 좋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,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. 안녕히 계십시오.